선거법은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기본적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런 때에 개최되는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발 앞으로는 말이죠. 외부선 교수님들이라든가 토론자를 먼저 해주세요. 근데 왜 바쁘다고 먼저 가요? 누가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? 저도 일찍이 국회의원 됐으면 다 됐어요. 어떤 대학에는요, 친인척 비율이 이 사회에 말해 13명 중에 11명 있어요. 할아버지, 아버지, 손자, 며느리, 전부 다 말이죠, 다 잡습니다.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. 이왕에 교육으로 오셨으면 기부 좀 하세요. 교육자 기부하세요, 그 정도는. 임 교수님이 다녔던 학교는 다 그런 학교입니까? 온갖 자의적 해석들을 끌어들여서 현 정부 여당의 정책을 비호하기 전에 대학에서 강의하신 학자님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중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 어떠한 듣기 좋은 기사들로도 정당을 하더라도 그것이 선임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? 만약 이 정체성에 그래도 길거리에 나가면 점잖다 소리 듣는 직업 아닙니까? 저도 점잖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. 다만 우리 사학인들은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비통함의 감정을 극한 인내심으로 다스리면서 돈 벌어도 돈 벌은 투자하지 않고 다리밖에 없는 것이 정말 죄가 됩니다. 대한민국 사람은 말이죠, 내가 좀 건방진 말 같지만 정말 나라가 2만 달러 가고 3만 달러 가려면 마누라하고 자식은 빼놓고 전부 다 계약제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학교 이사인 것도 앞으로 후미비도 주고 일본처럼 월급도 주고 또 자가용 하나 사주세요. 기사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뭡니까?